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머리 감고 오셨나요? 아, 세수도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든 생활에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필품들을 매일매일 사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한 16년 정도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생필품을 고민하지 않고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이렇게 막뭐 문제가 없었고, 또 일에 집중하다 보고 아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제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뭐였냐면 그 아이 막 태어난 아이한테 이렇게 닦아주는 거, 그다음에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도 막 3만 원대 조그만 용량의 그런 것도 샀었고, 그리고 또 로션에 뭐 건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5만 8천 원짜리, 정확히 기억나요. 5만 8천 원짜리 정말 20mg의 오일을 사가지고 바디로션에다가 발라주면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고민하지 않고 썼던 걸 아이가 태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샀 그 경험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왜 들으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아이만 신경 쓰고 그러다가 한 일을 한 10년 정도 결혼하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딱 아파진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지니까 그때부터 건강을 이제 챙기게 되는데, 건강을 어떻게 챙기냐면, 딱 건강해야 되니까 일단은 좋은 걸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충분하게 잠도 자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먹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도움도 받고, 이렇게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서 진행되는 탈모 때문에 두피에 관련된 제품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민감해진 피부들을 자극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더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찾게 되고, 또 잇몸이 되게 많이 이제 부어 있고 하니까 부드러운 칫솔을 찾게 되고 등등의, 그때서야 몸을 잃고 나니까, 건강을 잃고 나니까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그때 갖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잃게 되니까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항상 매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중함도 느끼고 좀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몇세 세대 시대죠?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은 100세 시대에 앞두고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네. 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맞아요. 그냥 젊고 그랬을 때는 내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가 조금 불편하고 아프면서 사실은 건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류의 영원한 갈망, 건강한 젊은 안티에이징이라는 거예요. 왜? 점점 시대는 100세 시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봤더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식단,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건강검진, 충분한 수면,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나의 건강을 위해,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나. 내가 하루에 24시간, 내 하루의 시간에 내 건강을 위해, 내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잘하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일 거고, 아, 나는 지금 내 하루에 내 건강을 위해, 내 노후를 위해 축적하는 시간이 좀 적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아픈 몸을 간호하면서, 치료하면서, 침대 중에 제일 비싼 침대가 병원 침대라고 하죠.
그렇게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이 제일 최적화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는데 요즘 병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태어난 걸 최대한 갖고선 유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아 내가 갖고 태어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럼 얼굴 피부는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 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요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얼굴 피부를 관리하고 계세요? 사진 왜 얼굴 피부를 관리하고 계세요? 맞아요. 젊게 살고 싶어서 내 젊음을 조금 더 유지하고 내 모습을 유지하면서 생생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부 관리의 오늘 키워드를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는 얼굴만 해서는 안 된대요. 피부 관리의 키워드는 두피 관리입니다. 저희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얼굴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저희의 피부죠. 지금 얼굴이죠. 머리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의 피부의 노화보다 두피의 피부의 노화가 몇 배나 빠르대요. 네. 지금 거울 보시는 내 얼굴보다 두피가 6배나 늙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내 얼굴보다 6배가 두피가 지금 늙어 있어. 그러면 이 두피 관리는 얼굴 관리만큼 그 6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두피 관리의 6배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안내해 드릴 텐데요. 진정한 안티에이징,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피가 무너지면 젊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는 배우예요. 아주 유명한 배우죠.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원빈의 모습이 저희가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잘생겼죠. 이상해요, 참.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없는 분이 머리가 생겼어요. 어떠세요? 갑자기 확 젊어 보이고 연령대가 달라 보이고 하고 있는 직업군도 되게 뭔가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이 정도로 머리카락이 사람에게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두피 관리, 모발 관리는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요즘 탈모 인구가요. 천만 시대래요. 이 말은 뉴스에 요즘에 인터넷 치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상 지금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남성분들만 탈모를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조금 40대 이후 50대 분들이 탈모를 걱정을 하셨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탈모를 고민하고 있어요. 통계를 봤더니 5년 새에 13% 이상이 탈모 환자 수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탈모의 인구율이요. 지금 보세요. 20대. 20대가요. 15.2%인데요. 30대가 3.9%, 40대가 10.5%, 50대는 21%. 어느 때가 제일, 사실 50대가 제일 많긴 하죠. 그런데 많이 증가된 젊은 연령층에서는 20대가 15%나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이 20대 분들도 굉장히 지금 탈모 관리를 하시고 고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셀프 두피 진단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건강한 두피 관리를 원한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요즘 좀 많이 빠진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한지 좀 간지럽다. 예전에 비해서 모발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자극이 없이 두피가 예민해서 자극 없이 좀 개운한 세정을 원한다. 그리고 두피가 나는 많이 민감하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다. 그리고 두피 각질이 많아서 옷을 입을 때마다 털어야 된다.
두피 열이 높아서 만지면 무슨 해열제 먹어야 될 정도로 열이 난다. 그리고 잦은 염색과 펌을 하고 있다. 두피에 종종 뾰드락지가 나서 머리 두피를 만질 때 걸린다. 여기에 지금 체크가 몇 개나 되세요? 생각보다 좀 많지 않으세요? 저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두피 관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두피 관리를 위해서 올바르게 습관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지 않는다. 와, 아침에 감으시는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헤어에 영향이 주는 것들을 두피까지도 마사지를 한다. 트리트먼트나 린스, 컨디셔너. 예. 네. 그렇죠. 예. 네. 샴푸 전에 또는 자기 전에 빗질을 먼저 하고 샴푸를 한다. 하시는 분. 나는 샴푸하기 전에 빗질한다. 네. 그리고 샴푸 외에 두피 전용 헤어 영양 케어를 하지 않는다. 샴푸 외, 난 샴푸만 쓴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지금부터 올바른 두피 나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수는 언제 하죠? 아침 저녁 하죠. 그럼 머리는 저녁에만 감아요. 근데 왜 저녁에만 감냐 물어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머리 손질하기가 힘들어서 하고선 잤더니 눌리더라, 뻗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화장을 진하게 곱게 하고 하루 종일 지났는데 클렌징하고 얼굴 씻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샴푸를 안 하고 자면. 상상해 보세요. 내 두피에 얼마나 많은 각질들이, 오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머리 손질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미온수로 머리만 충분하게 헹군 다음에, 왜냐면 전날 깨끗하게 세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컨디셔너하고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발에만 주는 영향을 두피까지 바르시어서 두피도 영향을 줘야 돼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분명히 머리에 떡집니다. 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분 때문에 두피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래서 모발에만 영향을 주는 제품을 절대로 두피에 가까이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샴푸 전에 빗질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습관이시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화장하고 나서 폼클렌징 바로 사용하지 않고 디클렌징으로 닦고서는 사용하시죠. 그런 것처럼 두피는 빗 거꾸로 숙여가지고 뒤에서부터 내 머리와의 방향이 반대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쓸어내리고 옆에서 옆으로 하는 그때에 두피에 있던 머리카락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1차적으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샴푸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나의 얼굴에 비해서 머리 두피가 6배나 지금 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늙음을 다시 젊음으로 가기 위해선 두피 빗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샴푸 외에, 왜 아까 여쭤봤냐면 샴푸만 쓴다냐고 여쭤봤냐면, 샴푸만 쓸 경우에 두피가 건조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고 수분이 없으면 내 머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얼굴 피부도 수분이 가득가득해야 탄력이 있고 주름살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피도 이렇게 해서 나의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두면 여러분들의 두피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내가 지금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두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애터미에서 루투바이탈 헤어 케어가
출시됐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감이 좋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기존에 있던 샴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루트 바이탈, 루트는 뿌리, 바이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뿌리부터 생명을 주어서 아주 활기차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푸른 잔디에 뿌리도 아주 많고 풍성한 나무가 있어요. 어때 보이세요? 안정적으로 보이시나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두피, 나의 모발을 잡아주는 모근, 그리고 풍성한 머리카락.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 것처럼 애터미 루트 바이탈에서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품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루트 바이탈 라인은요, 이렇게 샴푸, 정확한 명칭은 루트 바이탈 샴푸, 루트 바이탈 두피 헤어팩, 두피랑 헤어팩, 그리고 루트 바이탈 두피 앰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제품은 민감한 분들, 중성, 뭐 지성, 뭐 건성, 모든 두피 케어를 하시는데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요 용량을 보면요, 500ml, 200ml, 15ml,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은 19,800원, 16,800원, 15,800원인데 그 아래 PB가 각각 7,000, 6,200, 6,500 PB가 있어요. 제품을 사고 이렇게 PB가 있는 건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탈모 케어의 핵심, 모든 걸 시작할 때는 이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탈모 케어의 핵심은 모유두 세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라고요? 네, 다 외우셨어요? 모유두 세포라는 거예요. 모유두 세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네, 모근 끝에.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꼭 씨앗 같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모유두 세포가 머리카락의 개수. 그런데 한 구멍에 몇 개 나는 게 제일 이상적인지 아세요? 맞아요. 세 개래요. 저도 사실 봤거든요. 근데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한 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 개 정도가 그러니까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굵기. 얇은 게 아니라 두툼한 굵기. 그리고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는 뭐냐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길지가 않아. 길어지지가 않고 항상 그렇게. 이것도 사실은 지금 두피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머리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결정하는 게 모두유 세포라는 거예요. 여기 아래. 그런데 여기가 두피예요. 요 깊숙이 모두유까지의 그럼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모발이 좋을까? 봤더니 모발이 잘 나기 위해서 두피를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역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조차도 잘 간직할 수 있게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새로 나는 모발들을 잘 성장시키고 영양이 많아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근본 케어, 방어 케어, 강화 케어까지 세 가지의 케어들이 루트 바이탈 코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재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재들을 아까 아주 두꺼운 두피를 뚫고서는 아래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탈모 헤어 제품 샀더니 써봤더니 효과가 없더라. 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피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들어가서 쑥쑥 들어가서 모유두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터미에서는 일반 제품보다 두피를 떨어서 5배의 투과율을 높아서 모유두 세포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코드가 쑥 들어갈 수 있게 루트 바이탈 테크놀로지 전달 기술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도 좋아. 그런데 두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달력도 좋아. 그러면 이 제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피가 지금 여러분들 두피 진단을 해보셨을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햇볕을 받거나 외부에 이제 노출됐을 때 두피 자극이 좀 빨라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두피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전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머리카락이 나고 머리를 묶고 빗질을 하고 뭐 하니까 아, 이런 피부 이런 머리도 아프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아파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아파요? 한번 두드려 보실래요, 여러분? 아프신 분 있으세요? 이게 맞는데요. 저는요 두드리면 어 나 아파요. 어 너무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압통이 되게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라고 하면 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두피에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를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이렇게 두피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붉거나 뾰드룩지가 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간지럽거나 건조해서 비듬이 생겨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 속에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서 이 장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해균보다 유익균을 올리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런 미생물이 있듯이 두피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대요. 이 미생물이 건강하면 좋은 두피인 거고 아까 저는 유해균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이런 원리로 미생물의 머리에 있는 생물들도 아주 건강하게 유익균을 많이 넣어주자라고 해서 스마트 바이옴이라고 해서 애터미만의 특허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페인이 만 ppm이 들어있어요. 카페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커피 생각나요. 근데 왜 봤더니 이 카페인 성분이 탈모의 증상 완화에 엄청나게 좋대요. 여러분들 탈모가 환경적인 부분으로도 일어나지만 사실 호르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죠. 이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탈모였겠죠. 이 테스토스테론에 있는 피지성과 그리고 이런 모근 안에 있는 효소가 만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을 만들게 된대요. 그럼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모발에 영향을 주는데 모발의 성장기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휴지기가 길어져서 점점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였던 게 가늘어지면서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바람 불면 쑥 빠져가지고 빗질하면 쑥 빠져버리고 그래서 탈모가 된다는 게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이 다 탈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소시켜주는 게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이 만 ppm이라 들어있대요. 다른 애터미의 이런 제가 세 가지의 특징을 다 공통해서 시중에 파는 제품들이 있나 봤더니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카페인 샴푸로 그래서 탈모에 좋다고 해서 엄청 유행했거든요. 탈모에 관련된 카페인 함량만 만 ppm을 공통으로 기준을 잡고서는 제품을 인터넷상에 그냥 눌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이 사실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은 애터미의 루트바이탈 샴푸하고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카페인 함량은 모두 만 ppm이에요. 용량은 루트바이탈은 500이고 다른 샴푸들은 300ml로 좀 작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한번 보실래요? 15,800원이고 나머지는 36,000원 거의 두 배 이상이고 하나는 19,8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권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루트바이탈을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루트바이탈 샴푸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특징. 오늘 다 알고 오신 거죠? 세 가지 특징? 네. 첫 번째는 흡수율이 몇 배나 높다? 네. 애터미의 루트 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소재 기술과 전달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다섯 배나. 그리고 두 번째는 두피를 케어하는 스마트 바이옴 기술이 들어가 있다. 세 번째는 카페인이 만 ppm이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지금 이 세 가지 안으로 제품을 설명을 이 한 장으로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피가 깨끗하게 청결이 돼서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주는 두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샴푸를 사용을 했을 때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소재가 풍부하고 전달이 다섯 배의 투과율이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것도 잡아질 수 있는 카페인이 만 ppm이 들어가 있는 샴푸 헤어 제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바이탈을 하나하나씩 쪼개봤더니 이 샴푸는 저는 퍼핑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폼 클렌징인 줄 알았어요. 거품도 엄청 많이 나는데 부드럽고 아주 섬세한 거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씻겨도 정말 자극이 없을 정도로 피부에 정말 자극이 없을 정도의 거품량이 나와서 이거 바르는 순간 전 너무 놀란 게 모발이 사실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서 되게 섬세하죠. 그 사이사이 안에 이 거품이 들어가면 세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노폐물이 83.7%가 감소. 한 번만 사용했는데도. 라고 나오고 이런 분들은 탈모 고민, 가는 모발, 그리고 개운한 세정력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꼭 추천을 합니다. 가는 모발 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요. 이 제품을 썼더니 뿌리를 살리는 샴푸가 있고 뿌리를 죽이는 샴푸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뿌리를 탈모가 있거나 가는 모발의 사람들은요. 샴푸를 딱 쓰고서는 헤어드라이기로 말렸을 때 내 모발이 단단하게 좀 쓰면 이 제품을 꾸준하게 씁니다. 그런데 촥 가라앉으면 저도 이렇게 지금 띄었죠. 제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딱 붙여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뿌리가 살아나는 샴푸를 사용해야 효과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한테도 볼륨이 생명이거든요. 특히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실험을 했더니 지금 눈에 보이시죠? 머리카락 사용하기 전과 후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가 다르더라. 아, 10개 빠지던 게 한 3, 4개밖에 안 빠져.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10개가 빠졌는데 매일매일 한 3, 4개씩만 빠지는 걸로 바뀐다면 내 머리카락이 잘 존재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 바이탈 두피 헤어팩입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한 헤어팩이 아니에요. 두피 헤어팩이에요. 그래서 두피에 발라도 되고 헤어에도 발라도 돼가 아니라 두피 헤어 모두 발라도 돼야 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피를 발라서 나의 두피의 건조함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 모발에 바르면서 오일리하게 또 모발도 윤기나게 해주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 오일 프리라고 해서 두피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지르시되 하고 나서 2분에서 3분 정도 약간 살살살살 마사지 해주시고 씻어내야 효과적입니다. 저는 조금 더 있기도 해요. 샤워하는 동안에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탈모 그리고 건조한 피부, 민감 피부, 각질이신 분, 두피열이 높으신 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피열이 높은 분한테도 이게 좋네. 그 이유를 봤더니 스칼프에 스쿨링 시원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바르더라도 열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을 잡아주니까 건조함이 각질이 비듬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루트바이탈 두피 앰플. 본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모 제품에 그리고 이 세 개의 제품의 제일 핵심인 게 앰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5mm 들어있어요. 15mm. 근데 그 15mm 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길래 열쇠야 라고 하는 건 독자적인 루트바이터 코드가 30%나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검증했어요. 두피의 탄력도가 좋아지니까 얼굴의 탄력도도 좋아지고 안티에이징, 에이징의 효과가 정말 있더라. 아, 저 요즘에 살 빠졌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근데 저 살 저기 1.5kg 쪘거든요.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희 루트바이터 나오기 전에 이거를 테스트했던 국장님이 계셨어요. 어, 나 몸 별로 안, 나 몸은 안 빠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살 빠졌냐고 물어본대요. 그게 두피의 탄력이 좋아지면서 얼굴을 잡아주니까 이 턱선이 올라가니까 살이 빠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엄청난데 이 안에 그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화장대에도 하나, 화장실에도 하나, 제 파우치 안에도 하나로 해서 항상 가지고 나옵니다. 짜면 0.15ml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만큼 나와요. 보시면 그거를 가지고 내 부위에 내가 부족한 부위에다가 발라서 마사지를 하는데 그걸 바르고 나서 다 쓴다고 해서 전 버리지 않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그 롤링으로 해요.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분들한테도 쓰던 거 이 사람 쓰게 하고 저 사람 쓰게 하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손 가지고 가면 닦진 않고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해줄 때 그걸로 그 사람한테 롤링을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액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두피가 시원해요. 그래서 그게 마사지로 엄청나게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롤링으로만 해도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탈모 고민, 건조한 두피, 문제성 두피, 두피열이 높은 분. 네, 다니다가 미팅하다가 막 열이 스팀이 위로 올라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는 아이 키울 때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요즘 좀 그렇거든요.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러면 조용히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뿌리고서는 롤링을 하고 나오면 뭐 마음이 가라앉는 건 아닌데 그냥 머리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이렇게 두드렸을 때 앞통 되게 심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아픈 거. 이거 바르고 나서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탈모 샴푸 썼을 때는 앞통을 잡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루트바이탈 코드에 나온 이 헤어팩과 제 생각은 헤어팩과 이 앰플 덕분에 이 앞통이나 두피에 유익균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아프지 않아서 두피 마사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샴푸를 사용했을 때 노폐물의 감소가 이렇게 90% 이상 거의 100% 가깝죠. 세정력이 1회만 사용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스칼프로 진정 효과, 수분이 들어가고 진정이 되면서 두피에 열감이 있던 분들이 열감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두피 헤어라인 치밀도 얼마만큼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 보세요. 요거 비어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치밀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내 두피도 건강하고 내 모발도 잡아주고 건강한 모발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루트 바이탈 제품을 이렇게 썼더니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더라. 단시간에 썼는데 머리카락이 막 나지는 않을 텐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 모두 세포까지 들어가서 영양분을 주니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머리카락의 굵기가 조금 굵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가 예전에 비해서 풍성해 보인다. 가르마가 확연했던 게 조금은 덮어졌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추면은 요즘 이렇게 뭐라고 M자. 네. M자 부신들이 많으신데 머리카락이 나고 있다. 그리고 또 붉었던 게 하얘졌다. 라고 해서 머리에 보이지 않아,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내 두피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안전해지고 젊어지니까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두피 관리. 두피 관리로 내 얼굴도 환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애터미에서는 탈모를 위한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기존에 애터미 생모단수가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고민했어요. 저는 이 제품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파서 들어왔을 때 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첫 번째 났던 게 이제 살 빠짐과 탈모였어요. 근데 그 탈모가 진행이 될 때 저는 그때부터 이거를 뿌렸는데 제가 애터미 강의를 분당탑에 있는 그때는 소비자였을 때 들었을 때 이거를 한 달에 한 달에 한 통에서 두 통을 쓴다는 생각으로 두피에다가 뿌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했거든요. 이거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뿌리고 났을 때 쿨링감과 두피의 안정감도 있었지만 이 제품을 쓰고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이 하고 난 다음에 볼륨감이 쓸 때와 안 쓸 때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꼭 뿌리고 갔었고 이 생모단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탈모의 중요한 성분만 쏙 뽑아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리면은 고민을 아 그럼 이것도 써야 되고 난 앰플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요즘 쓰는 방법은 머리를 감고 나서 저는 전체에다가 생모단수를 뿌립니다. 두피에다가. 그리고서 마사지 조금 하고 나서 머리 말리기 전에 두피 앰플을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에다가 뿌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효과가 더 좋고요. 시원한 감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네일 더 가득한 비오틴. 아, 정말 이 이름 안에 다 있죠. 네일 더 가득한. 네, 오늘 먹으면 비오틴. 몸에 생성되지 않는 이 비오틴이 모발에 머리 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엄청나게 여성들에게 권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너 콜라겐. 콜라겐은 우리 몸의 전체 70%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 머리카락 30%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백질 성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콜라겐이라는 게 효과가 입증이 됐대요. 그래서 아침에 생모단수 뿌리고 앰플 뿌리고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비오틴은 저녁에 먹고 자고 있고 콜라겐은 아침에 빈속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저녁에 이 비오틴이랑 같이 먹고 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루트바이탈 타겟 고객. 루트바이탈을 지금 탈모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탈모이신 분들만 이 제품을 사용할 것 같지만 탈모를 케어하는 고객에게는 무조건 이 제품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두피. 지금 봤을 때 아주 건강하신 머리,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으세요. 그렇지만 내 두피가 건강하고 아 지금 봤더니 약간 좀 머리카락이 얇아졌어. 이런 분들한테도 그리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권해주시고 나는 안티에이징으로 젊음을 유지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만 안티에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요. 20대, 30대, 40대 다 몸테크를 해요. 예전엔 재테크였잖아요. 지금은 몸테크를 많이 해요. 자기 몸을 가지고서는 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원하는 고객, 이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루트바이탈 헤어케어를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분에게 권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헤어와 헤어지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써 오늘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